최근에 일본 곳곳에서 화산 폭발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26일과 27일 일본에서는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6일 도쿄 앞바다에서 4.8과 홋카이도 4.6 지진, 27일 후쿠시마 앞바다 4.5와 니시노시마 화산 옆 4.6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5월 이후 총 4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내에 여진이 올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동부 지역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잇따르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진 또는 후지산 폭발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지진 전조 현상에 대하여 그동안의 영상들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와 후지산의 연관성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일본의 상징이자 전 국민들이 신성시하는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전매특허인 정상 부근 눈으로 덮인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 이 후지산에 전매특허인 눈 덮인 모습이 없습니다. 영하 20도의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올 겨울은 1차와 2차 대폭설과 한파로 12월 24일. 일본 기상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하여 연말연시 12월 말부터 1월 5일까지 대폭설과 한파가 한 번 더 올 것이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한파와 폭설에 일본 후지산이 눈이 쌓이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 직전의 마그마가 폭발 직전이라서 현재의 대머리산이 되어버린 것인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더욱이 난카이 트로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저기서 일본 후지산이 폭발 카운트다운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 대피하라는 말들이 SNS를 통하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5월 이후에 총 46번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하였으며 일본의 모든 대지진들은 작은 지진들이 연속 발생하다가 얼마 전 아오모리 6.5 지진과 같은 규모가 몇 번 더 발생 후에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이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의 활화산들을 깨워놓은 상황이므로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일본 후지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110개 활화산 중에서 13개의 화산들에서 분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보면 3시간 내에 도쿄와 주변 도시들이 화산재로 덮이게 되고 자동차와 철도 운행이 정지가 되며 사람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후지산은 300여 년 전에 폭발을 이미 한 번 했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계의 37배에 달하는 재해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후지산 인근의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사망자만 13만 6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5월 이후에 지진이 46번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화산의 마그마 구덩이에 자극이 가해져서 발포가 촉진되어서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마그마 덩어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질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지산 지하에 축적된 마그마의 활발한 활동을 암시하는 저주파 지진 횟수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후지산 지하에 축적된 고온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분화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후지산의 15km 지하에는 직경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액체 마그마 덩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마그마 덩어리가 지하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일시에 분출할 경우 결국 후지산 대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후지산은 10만 년 전 대량의 용암이 분출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후지산은 1만 년 전 분화 때 만들어졌다고 추측됩니다. 후지산이 마지막 대분화를 일으킨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07년 12월 중순입니다. 그때는 16일간 분화했었으며 낮에는 회색 화산재, 밤에는 검은색 화산재가 100km 떨어진 도쿄로 날아와 2cm 이상 쌓였다고 전해옵니다. 최근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후지산에서 멀리 떨어진 오사카나 교토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입니다. 활화산이란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를 일으킨 화산을 말하는데 일본의 활화산은 전 세계의 약 7%에 해당하는 110개에 달합니다. 지진계와 카메라를 동원해 24시간 감시 체제에 있는 활화산만 해도 47개입니다. 특히 분화할 가능성이 높은 27개 활화산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눈 경계 경보를 현재 발령 중에 있습니다. 후지산 인근 지역으로 일본 수도권을 포함한 일본의 거대 도시들이 밀집해 있고 2,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해 있어서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 일본 재난 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일본인들에게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